자, 1216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말을 골라라요. 자, 단락을 나누고요. 자, 1, 2, 3, 4로 봅니다. 자, 1, 뭐뭐이다 하는 얘기죠. 자, 과학의 대상이다 하는 얘기고요. 자, is unreal.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요거 여러 번 나왔죠.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in and of itself예요. 자, in itself 그러면 그 자체고요. 자, of itself는 저절로예요. 그래서 in and of itself 요걸 그냥 관용구로 저절로 혹은 뭐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위안 볼게요. 자, 실제로 마음조차 무언가이다 하니까 과학의 대상이다. 자,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에 is insensory 무감각하다는 얘기죠. 자, 신체의 감각에 무감각하다. 자, form, attachment 이 부착 이제 attach는 부착하다는 뜻이 있어요. 첨부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애착, 뭐 믿음, 뭐 지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에 애착을 형성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번은요. 이제 influence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irrational 이성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심리적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요. 자, the flower stand이에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flower stand. 자, 꽃 향기입니다. 그런데 you smell. Then you smell. 자, 너가 냄새 맡는 그꽃 향기는 would similarly 아마도 be one 이런 냄새일 거다 하는 얘기죠. With your 뭐뭐를 가진 기본적 개념이죠. 자, with your sense of smell 너의 후각 기관이 갖는 그런 냄새일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후각 기관을 또 꾸며줍니다. 이렇게 6번 규칙이야. 동사의 원형에 ing나 ed를 붙여가지고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fragrance 얘는 scent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그 꽃향기를 경험하는 너의 후각 기관이 갖는 그런 그 냄새일 것이다, 향기일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같은 말을 좀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렵군요. 자, 다시요. 너가 냄새 맡는 그 꽃향기는 그 향기를 경험하는 너의 후각 기관이 갖는 그런 냄새와 뭐 비슷할 거다, 냄새일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the flower I perceive, 자, 내가 인식하는 perceive는요, 인식하다, 지각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내가 지각하는 꽃은 would be different, 다를 거다 하는 얘기예요. different flower, 너 you 봐, 내가 지각하는 꽃은요. 너가 지각하는 그 꽃과는 다른 그런 꽃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비록 이러한 마인드 올리 뷰는요, 그러니까 사고에 집중하는 시각, 뭐 근데 굳이 이제 이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인용본은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올리 뷰죠. 생각에 집중하는 이러한 시각은 크게 diminish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자, 객관적 진실이죠. 객관적 진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감소시킨다. 이거 앞에서 여러분 설명했을 거예요. 비슷한 예문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냄새에 꼬리표를 달면 그 뇌의 후각 기관은 그 기능을 차단시킨다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생각에 집중하는 시각은 자, 우리의 객관적 진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 attribute to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하는 얘기예요. Attribute는요. 자, 여기죠. Attribute to 우리의 의식의 탓으로 돌린다. 원래 뜻은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 기본적 뜻은 Attribute to는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예요. 근데 부여하다죠. 자, 이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건 뭘까요? 그거는 뭘까요? 여기서는요. 우리의 의식에 큰, 비록 생각에 집중하는 시각은 우리의 진실에 대한 감각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마인드 올리 같으네요. 그것은 이해가 맞습니다. 네, 마인드 올리 뷰예요. 이러한 마인드 올리 뷰는 앞에 주어가 그대로 생략되네. 그것은 자, 우리의 그 의식에 아주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얘기야. 자, 정말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팩은요, 임팩은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조차 자, 무언가냐는 얘기죠. 자, 다시요. 생각에 집중하는 시각은 자, 마인돌이라고 하는 시각은요. 객관적 진실에 대해 우리의 감각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그 마인돌리 뷰는 자, 우리의 의식에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마음은 자, 무언가이다 하는 얘기야. 자, 빈칸 문제는 뒷문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Being made of different experience. 요만큼을 보면 요만큼은 동사가 없죠. 요 안에 동사가 없죠. 그러면 분사구문이에요. 1201번인가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건 또 이번에 또 빙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는 원래 빙을 생략해야 되는데 생략을 안한 겁니다. 친절하게요. 출제자 선생님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timulated 되었기 때문에요. 다른 현상에 의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거는 뭘까요? 그럼 마인드가 되겠네요. 그죠? 마인드는 궁극적으로 as unfindable. 다른 것만큼이나 찾을 수 없다. findable 할수 없다. 그러니까 is에다 부정형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아이, 답 찾기 어렵네요. 자, 다시요. 생각에 집중하는 시각은 우리의 객관적 진실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식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음은 자, 무언가인데 다른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현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만큼이나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학의 대상이다. 이건 좀 생뚱맞죠? 안 되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신체 감각에 무감각하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애착, 다양한 감정에 애착을 형성해. 이것도 안 되죠. 영향받아 안 되죠. 어려워요. 정답 2번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요, 어, 저, 수업을 한번 한두번 정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1217번이요. 아, 또 민감 문제예요. 자, 역시 단락을 나눕니다. 자, 단락을 나눠놓고요. 아, 정말 좋아하는 접속 부사 같은 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finally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요약문을 이끄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secondly가 나오면 이거는 나열이라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열.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형태는요. 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열식 지문, 그러니까 나열식 구조예요. 이 문장은요. 그럼 주제문이 있으면 주제문 뒤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일단 끝으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 셋째가 이제 끝으로 된 거니까 여기 주제문의 위치는 무조건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 개념입니다. 요게 나열식 구조에서는 네, 주제문의 위치가 나오고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는 순간 파이널을 보고 아, 그래 지문의 형태가 딱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 땡큐죠. 자, 그러면 쉬우니까 위에부터 볼게요. 그런데 몇몇 비평가들은 claim, 자, 주장한다 이런 얘기죠. There are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Some role, 몇몇 역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만큼 또 묶어야죠. Agent like to take on. Take on은 뜻이 뭐냐면 떠맡다, 책임지다.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떠맡기를 좋아하는 이런 역할들이 있다. 뭐 영화, 헐리우드 나오니까 아마 배역 같아요. 그다음에 obstacle. 아,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잘 봐요. 정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얘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극복할 장애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 나오면 제가 정말 여러 번 설명하지만 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 나오면 얘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overcome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영화 산업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부정사 앞에 포목적 기능이라면 얘가 1번입니다. 의미상의 주어예요. 영화 산업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다음 건뭐 쉽죠. 자, 이런 기회, 가능성 이런 얘기죠. 자, 아시아 영화들이 can succeed. 자, 그곳에서 성공할 자, 가능성, 기회, chance는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possibility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다음요. some stereotype 몇몇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이렇게죠. 자, 원래 문장은 뭐냐면 기본적인 건 사형식이죠. 사람에게 사물을 주다예요. 그런데 사물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물이 앞에 나와 있어서 요렇게요. 얘가 목적어죠. 좁은 시각의 아시아인들에게 몇몇 고정관념을 준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얘가 거꾸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좁은 시각의 아시아인들에게 주는 몇몇 고정관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few가 나왔네요. 자, little과 few가 나오면 자, there are니까 없다요, 없다.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죠. to enhance 강화하다죠. 아시아 영화의 지위를 위상을 강화시킬 기회는 없다죠. 그런데니까 앞에 읽어볼게요. 자, 최근에 Asian director and actor들은요, have enjoyed. 자, 즐기고 있다는 얘기죠. Great deal of success in Hollywood. 그죠. 헐리우드에서 아주, 자, 한국, 아시아. 요즘엔 아시아보다 한국이죠. 한국에, 잠깐만요. 자, 그러세요. 자. 그 한국의 그저 아시아와 그 배우들이 자 헐리우드에서 아주 커다란 성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몇몇 비평가들은 자 무언 돼지 생략도 있어요. 돼지 무언가를 자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둘째, 셋째는 아까 나열이니까 예시가 다 같은 예시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얘는 한두 개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러니까 만만한 거 아무거나 읽으면 답이 나와요. 자 첫째, many Asian으로 자임자 인볼, 얘가 동사네요. 자,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등장인물들과 관련이 있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어떤 등장인물을 포함시키냐? 이런 등장인물이에요. 자, 마셜 아트예요. 마셜 아트 그러면 뭐냐면 무술이요. 태권도 같은 거. 뭐 쿵푸 뭐 이런 거요. 이런 그 무술을 사용하는 등장인물들을 포함하고 있다요. 네. 둘째로요. 자, many Asian characters는요. are more likely 뭐하기 쉽다. are more likely to be villains. 악당이 되기 쉬워요. 네. 또 비록 때때로 캐스트 된다 하더라도요. 캐스트 된다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원래는 캐스트는 던지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채용하다 이게 뭐 뽑히다 캐스팅한다 그러죠. 그 캐스트입니다. as a good guy 이제 뭐 영화에서 좋은 이런 그 배역으로 자 때때로 캐스트 된다 하더라도 많은 그 아시아 등장인물들은요 빌런이 되기 쉬워요. 악당들이 되기 쉬워요. 고정관념에 관한 얘기군요. 역할이요? 맡기를 좋아하는 역할은 안 되겠죠? 영화 사람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안 되고요. 이거는 뭐 되기는 되는데 요 문장에는 안 되죠. 이제 그 뒷문장 읽으면 내용은 몇 고정관념이 있다는 얘기죠. 아시아인들은 이제 무술을 사용하는 등장인물들을 많이 하고 좋은 배역을 맡아도 더 셋째도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도요. 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1218번이요. 아, 제목이요. 제목은 뭐... 자, 제목은 1분 안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유 사용이죠. 자, 우드칩이에요. 교실에서 자, 우드칩을 사용해요. 나무칩, 나무 조각입니다. 자, rebirth, 자, 재탄생입니다. 자, stinky 그러면 stinky는 악취가 난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 뜻은 악취가 나는 고약한, 지독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stinky요. 자주 나옵니다. 아, 고약한, 냄새가 악취가 나는 낡은 운동화들의 재탄생이에요. 그다음에 safety rule, 안전 규칙이에요. 안전 규칙. elementary school,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의 안전 규칙이고요. 자, rise인데요. rise. rise는 타다죠. 보면, made of rubber, 고무로 만들어진, 자, 운동장에서
곰으로 만들어진 rise, 놀이기구입니다. 타기예요, 타기, 놀이기구. 자, waste shoes, 낭비된 신발, enemy of environment, 환경의 적. 됐죠? 자, the student learn they could recycle rubber. could recycle이죠?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걸 배워서 학생들은요. from old shoes에서요. 아이, 답이 나왔군요, 그죠? to make a safer,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인 이런 표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낡은 슈즈로부터 자, 오래된 신발로부터 그 고무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그 프로젝트는요. 프로젝트는 자, save tree 나무를 모아죠. by creating a replacement 대체물을 만들어요. for wood chip 이 나무 조각의 대체물을 만듦으로써 그 프로젝트는 나무를 모아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그거는 used old shoes예요. 낡은 신발을 사용해요. Might have been dumped in landfill. landfill 그러면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자, 매립장에 dump 될수 있는, 매립될 수도 있는 이런 자, 오래된 신발을 자, 사용했어요. 그 프로젝트가요. 뭔가 하나만 더 볼까요? 많은 운동장들은요. 쿠션을 해요. 운동장을 쿠션을 하죠. 푹신푹신하게 하다,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완충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요? 위드죠. 자, 그리고 우칩이에요. 나무 조각을 가지고, 자, 많은 학교 운동장은요. 자, 운동장에 완충작용을 해요. 근데 학생들은요, 어떻게 해요?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런 운동장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 자, 낡은 슈즈, 신발에서, 자, 고무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걸 해서 어찌저찌 한다는 얘기니까요. 신발의 재활용이죠? 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네, 1219번이요. 자, 아, 빈칸에 알맞은 말이네요. 자, 아, 40번 유형 문제죠? 자, 단락을 나눠놓고요. 자, 이 문제는 한 1분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지능, 지력, 자, 신속함, 성공, 벤처 모험, 어치먼트. 아, 이건 이 다섯 개가 다 다르면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그냥 중심 문장 하나만 잡으면 이거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개씩 내주는 거예요. 노력, 의지, willingness예요. creativity, 창의성, personality, 개성이고요. score, 점수고요. 자, 첫째, 1, 2, 3, 4의 단어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1, 2, 3, 4를 먼저 보고요. 화살표 문장, 위에 질문을 다 읽었는데, 아, 요약문을 해석을 못해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는 A와 B라는 말을 넣고 문장을 써보세요. 그리고 비교문을 찾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 40번 문제 유형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빈칸 문제,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푸는 게 아주 수월해져요. 그래서 요약문은 빈칸 문제보다 좀 쉽습니다. 자, praising children이에요. 자, 동사를 찾아야죠. 제가 지금 1200개 넘게 수업을 하는데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자, 모든 문장을 해석을 합니다. 그냥 직독직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서 해석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칭찬하는 거 아이들 그들의 애인은 일으킨다.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데 실수를 안 하고 반면에 칭찬하는데 그들의 B는 동기부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사를 해놓고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강의 번호 앞에 한 50번 안에 만약에 노베이스 인 학생들은요 앞에 한 50번까지 강의 들으시면 해석하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 50번까지 문제 설명하는데 해석하는 순서 가지고 지금 1200개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설을 해드릴 텐데 해석하는 규칙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해석을 못하면 글을 읽고 물으면 답을 하시는데요. 이게 만약에 글쓴이가 말을 정확하게 해석 못하면 답을 못 찾습니다. 자, 그들의 A에 대해, 자, 아이들을 칭찬, A를 가지고 A에 대해서 아이들을 칭찬하는 건 그들이 not to risk예요. risk는 동사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대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일으키죠. 실수를 하는 위험을 하지 않도록 자, 일으킨다. 반면 B를 칭찬하는 거예요. praising their B는요. 동기부여하다 하는 얘기예요. 다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목적어가 부정사할 것을 익히다. 목적어가 부정사할 것을 동기부여하다. 이런 얘기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동기부여한다. 그러니까 B를 칭찬하면 아이들이 또 노력을 하고요. A를 가지고 A를 칭찬하면 그 모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실수를 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이따는 테스트에서 아이들은요. 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동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누군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praise 동사처럼 보이죠? 칭찬하죠? 여기 동사 또 있잖아요. choose to 동사원이에요. 이렇게요. 이러면 여러 번 설명했지만 뒤에 게 본동사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은 아이들은 이것도 잘 봐요. 어가 나오면 a set of죠. 이렇게 a set of 퍼즐 요만큼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두의 목적어예요. 더 힘센 더 어려운 세트의 퍼즐을 할 것을 결정했어요. 선택했어요. 노력에 대해 칭찬받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세트의 그 문제들을 푸는 거에 도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요거죠. endeavor, effort 답 그냥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1, 2, 3, 4가 단어가 다르면 되게 쉽게 답을 찾는 거예요. 의지, 창의성은 안 되죠? 개성 안 되죠? 점수? 이거 그대로 다시 설명할게요. 그들의 노력에 대해 칭찬받은 아이들은 더 힘든 세트의 문제를 할 것을 선택했어요. B를 칭찬하는 거는요. B를 칭찬하는 거는요. 그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을 동기부여해서요. 같은 얘기죠. 자, 다시 이제 갑니다. 답 나왔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자, they enjoy. 자, 그들은요. 그러니까 노력을 칭찬받은 저 B의 아이들입니다. 자, 편의상 자 B의 아이들로 할게요. 자,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도전을 즐겼고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때조차 도전을 즐겼어요. What happened? Smart children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력이 되겠죠, 그죠? 아, 그럼 이제 딱 맞네요. 답이 나왔네요, 그죠? 자, smart children에게는 자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나는 얘기죠. decline 거절하다 이런 얘기죠. try harder 퍼즐 더 힘든 문제를 시도할 것을 거절했고요. 쉼표와 엔진은 결과입니다. choosing the one 이런 문제였어요. guarantee 자 이것도 묶어야죠. that guarantee them good scores 자 그들에게 좋은 점수를 보장했던 이런 퍼즐이죠.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선택했다는 얘기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신속성 말도 안 되고요. 네. 얼핏 보면 어려워 보여요. 자,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근데 단락을 나눠 놓고 1, 2, 3, 4, 5 보고 요약문 해석하고 다음에 시도하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220번이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에요. 자, 역시 또 단락을 나눕니다. 자, 이렇게 단락을 나눠 놓고요. 아이고. 단락을 나눠놓고요. 전자펜이라 사용이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자, eminent는요, eminent. 저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유명한이라는. 엄청 유명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했네요. 자, 볼게요. trying, something new.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는 거죠. 자, doing, regular experiment이에요. 규칙적인 실험을 하는 거예요. finding, 찾는 거죠. 객관적 증거를 찾는 거고요. caring for 심각한 그 환자들, patient 심각한 질병의 환자들을 돌보는 거고요. observe 관찰하다는 세부적인 것을 관찰하는 것. 자, 이 사람은요, having called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physician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예요. 자, 의사였어요. 자, 이 유명한 저명한 이 교수님은요. 종종 stress 강조했다는 얘기야. 강조했는데 to his medical students한테 뭘 강조했냐? 이거를 강조한 거야,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stress의 목적은 importance죠. 무언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데 얘가 원래는 문장 뒤로 와야 되는데 일부러 동사고 목적어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따라서 전치사 명사는 무조건
괄호를 묶어야 합니다. 이렇게 괄호를 묶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수 있어요. 자, 다시요.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인데요. 이 교수님은요, 네. 무언가에 대한 중요성을 자, 그의 그 의과 학생들, 자, 의대 학생들한테 강조했어요. 자, 데디아라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데디아라는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오슬로는 영어에서 gay, particular, 자, 특별히 아주 기억에 남는 자, memorable, 어부터 어의 목적어입니다. gave 주었다죠. 아, memorable demonstration. 아, 여기는 설명, 실험. 이 demonstration 뜻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시위한다 그러죠? 이렇게 피켓 들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른들 이렇게 피켓 들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시위라 그래요? 주장, 예, 시위, 시연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얘기죠.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Using 이런 urine sample요. 이게 소변입니다. 이게 소변을 이제 urine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변 샘플을 사용해서 아, 특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실험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실험이었는지 이제 실험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 교수님이 explain that 자, 설명을 했어요. 자, 종종 diagnosis 그러면 진단은 can be made 그러니까 의사니까요. 의과 학생들이고 diagnosis 그러면 진단이에요. 진단은 can be made 만들어 줄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한 테이스팅이에요. The urine 소금을 아니 소금 소변을 맛보는 거에 의해서 진단이 가능하대요. 누구의? 이건 disease patients야. 아, 그 환자들 질병이 있는 환자의 소변을 단지 맛보는 거에 의해서 종종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실험이 궁금해지는군요. 자, deep, finger야. deep은 담그다죠. 손가락을 자 어디에다? in the sample. 여기서는 urine sample이 되겠죠. 앞에 urine sample가 나와 있죠. 여기요. urine sample에 담궜고요. 손가락을 담궜어요. 그리고 bring 가져갔다는 얘기죠. 입에 가져갔네요. 그 후에 자 passing. 이거 뭐뭐 하면서가 되겠죠. 분사구문이에요. Passing the bottle around the room. 교실 안에 그 병을 돌리면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instructing 지시했어요. 오형식으로 씁니다. 오형식이요. 그의 wide-eyed student이에요. 아주 눈이 아주 커다란 눈이 된 학생들이 to do just예요. to do 할 것을요. 할 것을 as he did 그가 했던 것을 그가 지금 막 했던 것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여기까지가 실험 내용이에요. 결국 다 읽어야 되네요. 네. 그러세요. 그 학생들이요. had sample 돼요. 했을 때. 이제 sample. 뭐. content of the bottle 돼요. 그 병의 내용물을. sample은 어떤 뜻이냐면 앞에 설명했습니다. 시음하다 맛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sample 자체예요. 용감하게 맛보았을 때. 그 어슬러는 이 어슬러 박사는요. 샤. 충격을 줬어요. All with the revelation인가? 이 폭로입니다. 폭로. 데디아의 폭로로요. revelation. reveal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reveal이라고 하니까 revelation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러한 폭로로 이러한 이만큼 그냥 나갈게요. 자, 이러한 폭로로 데디아의 revelation을 가지고요. 네, 이러한 폭로로 아니, 그 모든 학생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절입니다. 어떤 폭로냐? 이 데디아가 하는 일이 이제 여기 나오죠. 아직까지 답을 못 찾겠죠. 자, 무언가를 강조했는데요. 아, 이게 환자의 이 소변을 이게 맛으로 맛을 이게 그 테이스팅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손가락을 담그고 입에 손가락 이제 손가락이 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병을 이제 그 교실에 학생들한테 돌리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자기가 하는 걸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그 내용물을 이걸 이제 샘플했을 때이 교수님은 이러한 폭로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얘기죠. 자, had they paid close attention,
요거 해석이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요.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들은요, would have watched 되죠. would have 보았을지도 모른다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1201번부터 가정법 과거 이거 설명했습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아마 보았을 텐데 못 봤다 이런 얘기죠. 그가 sticking is index finger야. 그러니까 index finger는 둘째 손가락입니다. 둘째 손가락을 into the barrel이에요. 그병 속에 두 번째 손가락을 stick 담근 거죠. 담근 것을 보았을 텐데, 근데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middle finger를 그의 입으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을 담그고 실제로는 세 번째 손가락을 입에 댔다는 얘기죠. 를 아마 보았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정답. 새로 뭔가를 해라? 안 되죠. 규칙적인 실험을 안 되죠. finding 객관적이 안 되죠. 이건 뭐죠? 뭐 말도 안 되고요. 세부 사항을 잘 봐라는 얘기죠.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요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had they paid 그냥 attention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이거예요. If they had paid close 어떤 그들이 만약 더 close요. 더 집중했더라면 관심을 가졌더라면 had BP죠. if절의 동사가 had BP가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랬어요. 주절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BP가 나온다고 1201번에 했어요. 그들이 만약 관심을 더 가졌다면 그러니까 과거 사실이 반대예요. 근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검지를 담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입에 대는 거를 봤을 텐데 근데 못 봤어요. 과거 사실과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쓰냐? 가정법의 용법 중에요. 아, 요건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설명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if를 생략하잖아요. if를 생략하면 도치를 한 거예요. if를 생략하면 그냥 시간 할게요. 어떤 게 있냐면 if it has not been for라는 용법이 있어요. without인데요. 만약 뭐뭇이 없다면 얘는요. if it were not for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if it had not been for 이거 내신 문제입니다. but for는요. 이렇게요. without은 만약 뭐뭇이 없다면이라는 if절 대용어로 without이나 but for를 써요. 근데 가정법 과거면 이렇게 쓰죠. 얘를요. If it were not for를 어떻게 쓰냐? were in not for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거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요. were in if를 생략하면 도치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얘는요. if it had not been for는요. if를 생략하니까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무조건 외우세요. 내신 문제입니다. 이렇게요. 접속사를 생략하면 반드시 생략했다는 흔적을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were not for 쓰고요. if it had not been for는요. 만약 뭐뭐이 없다면 요거 내신 문제입니다. 그러면 had it not been for 그 얘와 용법이 똑같죠. had they pay attention 여기서는 if절이 나오면 이렇게 되죠. 요거 학교 내신 시간에 나온 배웠던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여기서 왜 문장이 안 되지?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폭로로 모든 학생들을 충격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 대 접속사가 없으면 문장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생략이 되거나 도치가 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if가 생략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수고하셨어요.